오늘의 질문은 가을 하늘은 왜 더 파랗게 보이는 걸까? 1960년대 어느 가을녘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미국의 노벨상 수상 소설가 펄범 여사는 이런 말을 했다죠. 한국의 가을 하늘을 네모 다솜으로 접어 편지에 넣어 보내고 싶다. 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물감을 뿌린 듯 파랗게 물든 하늘. 다른 계절의 하늘보다 유독 가을 하늘이 더 파란 이유. 그 궁금증을 풀기에 앞서 먼저 하늘이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이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처럼 빨강부터 보라까지 색깔의 띠로 나뉘어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태양빛은 대기의 공기층에 부유하고 있는 산소, 수증기 등의 미세한 입자와 부딪혀 빛을 사방으로 재방출하는데 색깔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파랑색, 남색, 보라색이 발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가을 하늘은 왜 더 진하고 뚜렷한 파랑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보통 9월 이후에 늦장마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대륙 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 대기는 안정해지고 지상의 먼지는 높은 곳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게 되죠. 평상시에 파란색 파장은 작은 미세한 대기 입자와 충돌했을 때 가장 산란이 잘 일어납니다. 가을 하늘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수증기가 적고 또 미세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오롯이 파란색만 산란을 일으켜서 하늘이 더 높고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봄, 여름에 비해 건조해지는 날씨 덕분에 파란빛이 더 잘 산란되어 가을 하늘이 더욱 푸르게 보인다는 사실. 짧게 스쳐가는 이 가을. 여러분도 잠시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해보세요. 가을 남자랑 행복해요.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청명하게 해결.